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 먼저 여러분이 납치판 없이 울창한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타나 나에게 길을 안내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 묵상하길 바랍니다. 본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점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그 절망을 빠져나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 신접한 자 박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박한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떤 지침이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직면할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세상은 종종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거나 그 문제를 풀어갈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답을 찾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전쟁을 앞에 두고 이미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자를 통해 불러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만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끊임없이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 정답을 다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함을 준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숨어있는 신접한 자가증 찾아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살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피난처시고 그분이 구원의 뿐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답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삶에서 오는 두려움과 의심, 세상적인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말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때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며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자신있게 헤쳐나갈 수 있고 그분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고 헌신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이 하루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를 붙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분별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